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게 저한테 이득이 된 적이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사람들이 많이 겪기도 하고요. 제가 실제로 많이 겪는 이야기인데, 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갑자기.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갖고 있는 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공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부 쪽보다는 사람을 끄는 소질이 많아서 장사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끄는 그 기운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들어오세요. 많이. 저는 막 갖고 막 너가 도깨비다 뭐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너가 도깨비라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저는 도깨비가 보이진 않거든요. 도깨비라고. 네. 도깨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는 뭐 그분한테는 도깨비가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은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도깨비 털어서 장사가 잘 된다고 말씀들 하세요. 도깨비가 있는 경우는 잘 벌어주세요. 정말 도깨비 터인 경우는 잘 벌거든요. 10번 중에 8번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게 왜 이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들어오는 운을 가진 사람 중에 나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운을 갖고 있는 반면에 남한테만 그 운을 다 주고 나는 아무것도 못 갖는 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뉘어요. 남한테 좋은 건다 해주지만 경자 저는 이제 당사자는 손해만 보는 네, 그두 번째 운에 속하시거든요. 아, 그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게 나눠지거든요. 나한테 발동을 하느냐, 아니면 남한테 발동을 하느냐 네, 있는데, 그렇죠. 나한테 발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갖고 난 운의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나한테 발동을 하게 바꿔주는 운 때는 저희 실력님들은 없다라고 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님 같은 분들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손님을 주로 하는 끌어들이는 이런 운으로 이제 직업을 삼으시면 안 되시는 거죠. 평생 직원으로 살아라 이런 건가요? 본인이 만일에 사업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같은 운으로 사주를 올리시거나,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믿을 만한 사람하고, 네. 같이 공동 명의를 올리셔서 가시면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아니 근데 진짜로 내가 어디 가면은 사람이 많이 온다고 망해가는 집도 살린다고 근데 본인이 그럼 그렇게 계속 느끼면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게 저한테, 나한테 생각을 해보세요. 이득이 된 적이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진짜 거짓말 네. 중단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를 이제 움직이거나 시작을 하실 때 절대 혼자만의 결정으로 내리시는 일은 없고, 저희 같은 사람이나 이걸 볼줄 아는 분한테 반드시 물어보시고 가셔야 되는 분들에 속하세요. 만약에 그런 이런 저와 비슷한 고민이 갖고 계시다면 여기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 근처에 계시는 무속집에 가도 네네. 나쁜 방법은 아닐 거라고 물론이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이런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한테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쵸? 선생님도 네.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쵸? 네.